Good morning, 대한민국입니다. 아, 이게 자꾸 딸랑거려서.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세계는 웃지 못할 사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 첫 소식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인데요. 한 여성이 지금 막 기계들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있죠. 네네네. 네, 지금 뭐 심지어 저 뒤에 루돌프 머리띠 한 남성 보이십니까? 저 남성한테 막 컴퓨터를 던졌어요. 저 남성 이용주 캐스터 아니죠? 아, 저 아닙니다. 네네. 예, 비슷한 분이고요. 지금 막 고릴라처럼 막 이거저거 던지면서 막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 20일 마이애미 공항에서 25살 맥밀리가 이런 난동을 부린 거라고 합니다. 아, 그녀는 게이트 근처 에서 연결 항공편을 확인한 뒤에 자신의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을 잃어버린 줄 착각한 맥밀리가 아이들을 찾아오라면서 수란을 막 피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막 직원한테 컴퓨터 던지는 건 물론이고요. 막 공항 기계들도 막 다 때려 부쉈거든요. 맥밀리는 결국 출동한 미국 국경보호기관 요원들에게 붙잡혔고 이후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외신들은 맥밀리의 이런 행동으로 공항 내에서 1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맥밀리는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구금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아이들은 다행히 무사한데요. 엄마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사이에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져서 엄마가 화를 냈는데 결국에 지금 엄마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엄마한테 얘기라도 한마디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공항에서 폭력을 하게 되면 더욱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안전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는데요. 아, 중국 시신 안치소와 화장장에 있는 이 시신들이 지금 안치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중국 정부가 최근 방역 완화 이후에 사망자가 줄었다는 통계를 내놨지만 외신이야 SNS는 그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베이징의 한 화장장 직원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에 업무가 몰리고 있다. 하루 24시간 동안 화장장을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하네요. 예, 같은 날 홍콩 일간지 명보 역시 베이징 시내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등 시신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장소에서는 모두 시신이 넘쳐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 현재 중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과 호흡 부전에 따른 사망자만 통계로 집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을 표적 검역국에 포함하고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심각하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월드컵은 끝냈지만 이 메시, 축구의 신 메신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용주 캐스터가 네.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메신! 예,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축구 영웅 메시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그 화폐, 돈에 새겨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폐는 대단한 인물만 새기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을 지폐에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살아있는 사람 얼굴을 새기는 거 처음 봅니다.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1천 페소 지폐 모델로 메시를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메시의 등번호가 10번이기 때문에 10으로 시작하는 1천 페소가 선택됐는데요. 아마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지금 예상 구안도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내부에서 나온 이 약간 장난스러운 제안에 불과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보도까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참 이 아르헨티나 축구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진심인데 아르헨티나 정말 대단합니다. 안 되네요. 다음 소식도 이어가주세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 노래 아세요? 아니 근데 원래 가사 가을 아니에요? 가을? 원래는 가을이죠. 아시네. 원래는 가을인데요. 뭐 겨울이라고 편지 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멕시코에서는 언론인들이 대통령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화제입니다. 자, 멕시코 언론인, 문화평론가들 180명이 함께 작성한 공개 편지입니다. 받는 이는 멕시코 대통령. 내용은 언론 탄압을 그만두라는 건데요. 대통령이 비난 언론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면 이 나라의 피비린내가 더해질 것이라는 항의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 대통령이 로페스 오브라도르죠? 예, 정확한 이름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네, 멕시코 역사상 89년 만에 탄생한 좌파 성향의 대통령인데요. 임기의 3분의 2가 지났는데 지지율이 70%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공공연하게 적대시한다는 점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매주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의 이름을 화면에 띄우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오, 완전히 낙인을 찍는 건데 누구 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 사실 이 편지는 결정적으로 최근 발생한 멕시코 유명 앵커의 피습 사건 때문에 작성이 됐습니다. 퇴근길에 무장 괴한들이 나타나서 앵커의 차에 총을 막 난사했다는데요. 예,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공교롭게도 이 앵커는 피습 하루 전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난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아니, 아무리 우연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굉장히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멕시코 언론계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 국경 없는 기자회 또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멕시코가 언론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발표했습니다. 현 대통령 재임 3년간 무려 42명의 언론인이 살해됐는데 올해만 해도 최소 16명의 언론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찍으면 언론인이 총 맞는 나라 이런 그 제목으로 이 소식 다룬 기사도 있던데 지난번에 저희가 다룬 그 남수단 기자의 의문사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권력의 언론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걱정돼요. 네, 다음 소식 보여주시죠. 네. 예. 이번 주말이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네. 분위기 제대로 나는 현장 가보겠습니다. 지금 난리 났죠. 막 형형 세 개 음악에 맞춰서 불빛들이 막 쏟아지고 막 놀랍습니다. 예뻐요. 절경이고요.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게 뭐 놀이공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집이고요. 입장권 끊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고 저기 집의 주인님께서 자비로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이 집 주인은 벌써 9년 넘게 할로윈이나 이 크리스마스처럼 기념할 만한 날이 오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쇼를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와, 저는 무슨 디즈니랜드인 줄 알았어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분 좀 있으면 즐거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도 너무 부러워요. 지금 너무 구경 가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아무나 할 만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올해 크리스마스엔 이제 보다 환상적인 쇼를 위해서 드론도 지금 보시죠. 300대를 막 날렸다는 거예요. 이런 드론쇼는 막 우리 어디 막 놀러 가야 볼 수 있는 건데.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의 조명쇼는 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세도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렇긴 해요. 그래도 역시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제대로 납니다. 예.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 팍팍한 경제 상황에 확실히 이 분위기가 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콩닥콩닥 이 설레는 마음만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월드클래스 여러분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